울산에서 이른바 고스톱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이 고스톱 모임을 통한 N차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고스톱 모임과 관련 있는 확진자는 모두 1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마스크를 턱에 내려서 착용했던 한 동네의원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접촉자 확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3일 오후를 기준으로 울산에서 3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고스톱 모임발 N차 감염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남성인 109번 확진자는 105번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또 31세 여성으로 중구지역 신경외과의원에 근무하는 110번 확진자는 104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104번과 105번이 모두 고스톱 모임에 참석한 확진자들입니다. 두 그 장소에서 하토를 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체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곳은 좀 방문이나 자세히 해주십사는 그런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고스톱 모임과 연관이 있는 확진자는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88번 확진자와 지난달 25일 고스톱을 쳤던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다른 장소에서 95번 확진자와 고스톱 모임을 가졌던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09번과 110번까지 N차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110번 확진자의 경우 간호조무사인데 104번 확진자가 방문할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가 안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결과 이제 이렇게 턱스크를 조금 한 개 포착이 돼요. 그리고 그 접촉했던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뭐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다른 층에 있던 입원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고 의원 일시 폐쇄와 함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는 환자 등 간호조무사인 110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